풀꿀TV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1년 동안 수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어제는 까치 설날이고요. 오늘은 우리 설날이지요. 이웃과 함께 만두 빚어서 함께 나누고 화선지를 펼치고 목물로 글을 새기며 새해 소망을 적어봅니다. 오늘 참가한 사람 모두가 교육과 관련이 있어 재미있는 글이 나오네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크네요. 서로 쓰고 싶은 글을 이어받으며 즐겁게 새해 글을 써봅니다. 이제 떡 만둣국 먹고 한 살 더 먹었네요. 부새의 목물을 흠뻑 묻히고 소망하거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한 낱말씩 적어봅니다. 서로 소망하는 것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웃과 자유롭게 오가며 여러가지 일들을 함께 합니다. 함께 텃밭 가꾸기, 동치미 담그기, 술 한잔 하기, 여행하기, 집 비었을 때 이웃집 눈여겨보기 등등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음식을 함께 하거나 나누는 일입니다. 농촌에서 텃밭 가꾸며 함께 하는 삶과 시골 텃밭의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보시죠. 와우! 역시 성격 차이가 나네. 어디야? 뭐? 아, 오, 나 똑똑해 이거. 이렇게 어렵다, 야. 그런 느낌인 거지. 직장. 직장? 아니, 그 직장이야? 자, 새해 휘호. 이리와. 좋다. 작품이네. 야, 이거는 진짜 작품 좋다.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거야. 한번 더 하자. 지금 닦지 말고 마르면 긁어내래. 뭘로? 소복. 오, 소복. 아, 이젠. 야, 이거 저 식당이 되면 나무 만두피는 이렇게 해가지고 칼국수처럼 이렇게
이게 좋은 방법이네. 걱정하지 마시고 남았다고. 이게 또 식감이 또 괜찮더라고. 오. 풀꿀TV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2022년 호랑이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